요즘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고흥 일대는 천문대와 전망대 등 천문 우주시설이 이색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의 천문대 천정이 열리자 직경 800mm의 망원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남 지역 시민천문대 중 가장 큰 직경의 망원경인데 직경이 클수록 더 많은 천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은하수가 보다 굵게 보이고 토성 등의 행성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천문대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최근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는 많게는 하루 200명의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여름 휴가철에 발맞춰 로켓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해 우주 꿈나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랑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으로도 많이 오셨거든요.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은하수가 보일 때는 탄성을 지르시고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과 남해우주발사전망대 등 인근의 다른 우주관광시설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둔 지난 5월과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달마다 1만 천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고 누리호 발사대뿐만 아니라 회전 전망대를 통해 남해 해변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남해 우주발사 전망대에도 지난 6월 1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고흥 우주관광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